누구 사업자 있어? 사업자? 네. 누가 하는 거야? 제가요. 응? 무슨 고깃집 하는 거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 무슨 네. 무슨 사업자가 두 개야? 네. 명예가 두 개야 지금? 아직은요. 근데 뭘 또 내? 네. 이거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저 혼자요. 혼자? 네. 어디다가 내려고 지금? 천안.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다 어디 갔어? 그게요? 그리고 인간 구설수도 들어와. 저시요? 응?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 있어? 네. 응? 근데 거기도 유부남이야? 아니요. 싱글이야. 누구 만났던 사람 없었어? 전에 있었어요. 응? 다 끝났대? 글쎄 응?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자꾸 인간 구설수 들어와. 그 녹음하지 말으셔서 어차피 나중에 들으셔. 응? 끝났다고 예전에 끝났어요. 엄마가 뭐냐면 음력 4월달, 6월달, 8월달에 망신살 들어온단 말이야. 제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 이거는. 유부남 절대 아니죠. 응. 그리고 엄마도 원래 가정 있었잖아. 또 죄송합니다. 응? 원래 내 새끼들은? 네, 내 새끼예요. 응? 응. 아니 내 새끼들은 누가 길러 지금? 제가요. 둘? 네, 둘은 키웠, 예, 둘은 응. 키웠, 예. 하나는? 하나요? 지금 애들 다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원래 지금 만나시는 말고 또 누구 만났던 분 있었어? 저 애들 아빠죠. 응. 애들 아빠 만나고, 응. 그 뭔 뜻으로 얘기하는, 뭔 뜻이니? 왜냐면 엄마는 세 사람을 걸쳐 나가야 돼. 아. 사주가. 거쳐 나가야 되는 응, 거예요? 나가야 돼. 세 사람이 나가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조금 낫죠. 왜냐면 사주팔자가 신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응? 근데 왜 이 신을 제대로 잘 안 눌러놔? 응? 요렇게 저렇게 따라 들어오잖아,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 누가 불렸다는 얘기 안 해? 왜냐면 누가 신을 모셨었다는 얘기 안 해? 어, 집안이 응. 집안에는 응. 모시고 있었어. 고모가요. 지금은 안 하셔? 돌아가셨죠. 그 저렇게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저렇게. 그 엄마를 찍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나는 뒷짐지냐고. 엄마는 알아.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간혹 느낌이라는 게 좀 많이 그런 느낌은 있죠. 그냥 느낌인데. 이러다 이제 둘째가 지고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걸. 이 팔자 엄마 팔자를 둘째가 지고 가면 어떡할 거냐. 지금 아들이 넷이거든요. 둘째가 지고 갈 거면 어떡할 거냐. 둘째가요? 안 되죠. 응? 근데 지금 제가 이 나이에도 보시라는 거 아니야. 아니고, 응. 응? 잘 재우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돈을 벌어 엄마는 사주에. 네. 근데 일은 벌리고 돈은 벌리고 움직이지만 남는 거는 없어. 예, 네, 맞아요. 응? 이게 풍파야. 남들 보면 엄마 진짜 부자인 줄 알아, 지금도. 안 그래? 응? 모르는 사람. 말이지 뭐. 응. 엄마 처음 모르는 사람이 엄마 꾸미고 나가봐. 엄마가 누가 지금 힘들다는 소리 누가 하겠어? 네. 응? 엄마 속은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모르죠. 응? 뭐 친구분이라도 세 사람은 엄마 진심으로 알아준 사람이 있대. 응? 그 외에는 엄마는 다 가려, 나를.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꾸지지한 거요. 진짜로. 평범 오늘은 평범히 입고 싶어서 그냥. 근데 모르겠어. 음력 3, 4월에는 문서운은 들어와. 지금 네. 3월 달이야. 3, 4월에 문서운은 들어오는데 네. 6월 달 곱이 8월 달 곱이 잘 넘어가라 그래. 네. 응?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 네. 근데 되게 보면 어째 보면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응?
그러면 내가 어째 도와줘야 돼, 잘못하면 그 인간을.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노찬이 불쌍해서 못 놓고, 지구가 전에 화딱지가 나왔을 땐 승질이 났고 열이 나고, 응? 몇 번을 내치려고도 했잖아 솔직히, 응? 내쳤다가도 저 눈물 보면은 또 그걸 또 못해. 그러니까 엄마 매정하지 못한 거야. 그게 남자복이 없는 거야. 엄마는 어디다 내놔도 살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응? 일 벌리는데 선수고 처리하는데도 선수야.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거, 남자복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원래 만나지. 엄마를 위해서는 만나지 말라 그래.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남자가 왔어, 엄마 사 엄마를 보려고 남자가 왔으면 나는 엄마 잡으라고 그러지. 근데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는 내려놔야지 저 사람을. 응? 안 그러면 내가 저 뒷바라지 줘야 돼. 그렇죠. 사람은 나쁘지 않아. 심성은 착하고 고. 근데 승질, 불뚝 승질은 강해. 눈이 한 번씩 돈단 말이야 저렇게. 응? 그거를 엄마도 알아. 근데 평상시 모습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네. 그게 씨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응? 눈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씌면 진짜 사슴 눈이지만 그게 살이 깨 살 눈이란 말이야, 눈이. 네. 그럼 무서운 거야. 저 사람이 못 써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느낌이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까 나 대놓고 이제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고 얘기한 게 돈만 가고 뭐 대충 누가 해준다 그러냐. 기회는 주겠다. 걔는 이제 엄마 놓치면 또 거지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사람 놓으면은 괜찮은지만 엄마 또 거지 또 들어와.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엄마도 외롭잖아. 외로워요. 솔직한 근데 얘기로. 남들한테는 근데 외롭다는 말을 못해. 성격. 내가 쌓은 엄마가 남 보기에는 외로운 건가? 외로운 거지. 진짜 외로운 건가? 누군가 기대고 싶고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을 또 만났는데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몇 번 마음을 돌린다가도 다시 또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엄마 딱 뒤져볼까. 여자 있을 것 같은데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괜히 망신살에 구설살에 엄마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 사람은 여자는 없을까요? 그랬잖아. 왜 없겠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다 해줬다 그랬어요. 패가지고 때려주고, 때려서 헤어지고, 때려주고 헤어지고. 또 붙고, 또 붙고. 그 여자가 붙는 거, 한 여자가 붙나요? 아니면 아니야. 새로운 여자가 붙는 건가? 또 새로운 여자가 붙겠지. 지금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 내가 전에 내 여기다도 얘기해놨어. 난 이런 점을 안 본다 그랬어. 아. 왜냐하면 나랑 이렇게 볼 때 괜찮아. 둘이 싸울 때는 나를 걸어. 그런 건 아니죠. 필요 없죠. 결정은 나니까. 왜 거기다 내가 그 몇 번을 당했어 작년에. 그 유튜브 찍어 올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싸워놓고 왜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남자가 찾아왔고 날 죽인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멈칫해 이제. 예전에는 거침없이 다 얘기해줬어. 어떻게 바람핀 것까지.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어젠 특히 안 좋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돼. 엄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엄마는 신을 잘 이걸 풀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모 돌아간 사람이 있어? 엄마 형제일 신 중에 친정 엄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응? 너 이렇게 좀 젊어요? 아니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몇 년도 몇 년 됐어. 연세 많으신 분 말고. 저희 집안에요. 저는 친정하고 아예 연락을 제가 끊고 살아요. 지금 현재. 몰라, 저쪽 원래 엄마 친정 엄마 쪽 뿌리에서 신이 있단 말이야. 친정 쪽은 잘 모르겠고 시가 아니 시가래. 아 친정 쪽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쪽. 예. 아빠 할머니 쪽에는 원래 있어요. 예. 이 고 그리고 스님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고. 그 저 위에 스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한량이에요. 그래서 먹고 놀고. 그건 잘 모르겠고 고모님이
부처님 저 잠깐 집에서만 모시고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 위에는 스님처럼 하신 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 줄이 있단 말이야. 할머니가 비는 약손이라래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던지시고. 그래서 엄마도 팔자가 세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그러니까 내가 나쁘니까 사주가 내가 나쁜,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살이 껴 있으니까 꼭 살 낀 애들만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뭐야, 나보다 또 대가 세고 지가 잘난 척하면 또 찍어 눌러버려. 그냥 그 꼴은 또 못 봐. 그러니까 나한테 굽신거리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 돈이, 엄마 돈도 필요 없대. 마음만 나한테 주라 이거지. 그죠? 예. 근데 나한테 딱 들어와서 그 짓으로 들어와갖고 조금 먹을만 하면 나가. 저렇게 바람펴. 만난 지도 한 지금 저 4개월 돼가는데. 끼가 많은 거야. 누가? 그 상대가. 그리고 상대도 그 팔자가 센 거야. 예, 팔자도 세거니와. 응? 끼는 없더라도 솔직한 소리 입에서 탁 내뱉는 말이 그냥 직선적. 근데 여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예,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가만히 있어도 붙게 돼 있어. 예, 부터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냥 남자다운. 나는 그것도 좋지만은 평상시는 되게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해요. 저는 이뻐해 주니까. 저도 그런 걸 그리웠으니까 그냥 이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엄마 참... 직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 팔짱 신이 난 눌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자투 타고 풀어내야지. 헐. 그래야 엄마 돈도 벌고, 응? 내 팔자도 누르는 거고, 그래야 엄마한테 좋은 귀인도 들어오는 거야. 말대로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응? 밥 3끼 먹어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엄마는 저... 그것만 바라는 거란 말이야. 예, 큰 거는 안 바라요. 응, 저 사람한테 돈 많이 벌어라면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응? 돈은 엄마가 내자. 내가 벌면 되고. 응? 엄마 나가서 돈 버는 재주는 많아. 나만 조금만 받쳐주고 나한테만 신경 써주면 엄마는 그 사람한테 달달 볶지도 않아. 응? 근데 그걸 못 받쳐주지. 가장 기본적인 거. 마음이 많이 맨날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제 사람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원 제 정신은 그 착한 선한 눈 있을 때 그리고 엄마한테 해주는 거. 응. 진짜 손 잡아주고 보여주고 그냥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 네, 나를 해준다는 맞아요. 느낌이. 응. 근데 그 외적으로다가 뭔가 탁 꽂히면 눈이 변해. 그럼 그게 자기야. 그럴 때는 말 시키면 안 되는 거. 근데 엄마는 또 거기다 대고 탁탁 쏜단 말이야. 그럼 거긴 더 열받는 거지. 그 맞죠. 응? 그냥 막 약올리고 싶, 그냥 막 해보고 싶은데. 응? 그리고 엄마도 가슴에 수검댕이야, 수검댕이. 아무리 부르죠. 응? 그러니까 혼자 오는 거. 혼자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마음을 달래고 그냥 내가 삭히는 게.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랬냐고 또 일하면 또 똑똑같이. 제가 스스로가 삭혀버리니까. 그게 삭히는 게 아니라 가슴은 수검댕이야. 남들은 원래 내색을 안 하니까 늘 씩씩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어요. 언제나 나이가 먹어서인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괜히 뭐가 화가 나요. 그래서 어디 하나 법당 정해놓고 꾸준히 빌어. 3년만 잘 빌어놔요. 왜 내년에 돼야 진짜 귀인 하나 나타나. 올해는 없어. 올해는 잘못 만나면 또 엮여. 그 저 사람을 고쳐서 쓰기에는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 엄마가 저 그리고 네. 그 사람한테는. 네 맞아요. 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려놓는 게 엄마가 제일 좋아. 그렇다가 너무 악하게 내려놓으면 뒤끝 있어. 서서히 두석달을 안으로 잡고 서서히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엄마가 편안하게 가. 느낌이 그냥 느낌이
어제서부터 더 안 좋은 느낌. 막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죠? 여기 오게 돼서 갑자기 언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마을 사주에는 그래도 나 먹을 거는 다 있어. 근데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게 스님 한 분이 계셔요. 그냥 뵙는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안 뵙죠. 왜냐면 스님이 저에 대한 애정이 조금 갖고 계신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자주, 그냥 지인 관계인데 스님이시고 어려운 관계죠. 근데 그분은 사적인 마음으로 엄마한테 다가오니까 스님이 아니지. 나오면 스님 아니죠. 밖에서는 오빠. 오빠 그냥 쫙쫙 하는 스타일이고 들어가면 저 정중하게 스님들 해드리고. 그분하고 나하고는 가는 게 너무 달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올해는 누구를 엮으려고 하지 말래.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한번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만나지만 나는 예전에 그 앞전의 여자들이 신경 엄청 쓰이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여. 근데 내 여자는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살면서 편하진 않지. 근데 남자가 중심만 정확하면 되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둘이서. 네. 나쁘면 어때? 잠깐만 돌리면 여자가 붙어. 제가 마음을 안 준다 해도 아빠가 마음을 안 주고. 하루스타랑 푸사랑도 사랑이잖아. 엄마 그 꼴은 못 봐. 네. 저도 외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혼자라는 항상 혼자서도 꿋꿋하게 자 혼자만 생각했던 사람이지 누굴 쳐다보고 이러지 않고도 누군가 그냥 다가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인연인가 보다. 뛰려고 해도 서로 싸워서 헤어져도 아 평생 그냥 가자. 안고 가자. 안고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또 힘든 거야. 왜냐면 가면 갈수록 편한 사람이 있고요. 가면 갈수록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뭔가가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안 맞는 거야. 그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 그건 미련이야. 사업은 벌려요. 사업은 운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뛰어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 보면 좋은데 그냥 힘들어. 뭔지 모르게 힘들어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주로 보면 또 사주는 상당히 좋아요. 사주는 좋은 뭐예요? 빈털털인데. 그대가 그 얘기를 해서 평소에 인덕이 없어서 그래. 네, 인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일단 사람 하나 보면 그냥 겉모습만 보면 어디 가서 흠잡을 데는 없어. 그렇죠. 손 내실을 봐야지, 내실을. 내실도.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또, 아이, 스타일은 이래도 사람이, 나도 세 보인, 남들 보기에는 세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고. 그 내면은 또 나도 부드러운 면이 있듯이 저 사람도 그러겠지. 이제 내 동멸하는 거죠. 그래서, 아, 평생 가자. 너 딴 놈 만나고 좋을 거 뭐가 있어? 두 분 실패했으면 되는지.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엄마가. 예,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그러면 너무 이제 우울증이 와 심하게. 근데 자기는 여자들 별로 안 쳐다본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랬잖아. 자기는 안 쳐다봐도 여자가 쳐다보잖아. 그럼 엄마는 그걸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는 억울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냥 눈길 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어. 남들이 옆에서 보고. 근데 여자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여자거든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냥 한참 우위선이 여자든 밑에든 왜냐면 사주에 꽃이란 말 남자도 도화가 있단 말이야. 네 도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엄마는 내 사람이 딱 있으면 딱 끊어버려.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 걸쳐 놓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아니지 상대들을 걸쳐 놓는다는 게 그냥 친구처럼 그냥 다 이렇게 놓는 거야.
거절을 못해. 엄마는 네, 아니면 딱 끊어서 너 나 옆에 딱 끊어버려요 저는. 응, 절대 오지 마. 난 내 이 사람 있으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응, 근데 저분은 그래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그게 뭐 마음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저 사람은. 근데 그 꼴을 내가 했잖아. 엄마가 그 꼴은 못 봐. 난 중심적인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중심 없는 남자를 싫어요. 자기는 중심 있다고 하잖아. 자기는 있다고 그러죠. 나는 일편단심 엄마만 본다고 하는데 왜 승질 나냐고. 응? 전화할 때도 왠지 감추는 느낌도 나고. 맞아요. 뭐 응? 받으려면 저쪽 가서. 아니 떳떳하고 엄마는 옆에서도 봤잖아. 네. 근데 저 봐봐 꼬라지 하는 거 보면은 콕 뒤가 구려. 구려요. 네 맞아요. 구려요 아주. 응. 그러면서도 자기는 떳떳하다니. 그러면 내가 떳떳하면은 옆에서 얘 누구야 같이 만나. 그거 없잖아. 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여자가 신경을 안 써. 게다가 여자 만나는 건 아닌데. 응. 주변 사람은 많이는 아는데. 많아 주변에. 그 도와준 사람도 많아 이분이. 직권은 못 챙기고. 그건 맞아요. 응? 남의 뭔 일 있으면 그거 다 도와줘야 돼. 총동원해. 그래서 인맥은 많아 주변에. 네 인맥은 많은데. 다 쓰잘데기 없어. 써먹어 인간들이 없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잘 선택해 엄마.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어. 제일 좋은 건 엄마는 끊어내고 엄마 올해 내년 초까지는 내년까지는 엄마를 위해서 살고 내 사업장이든지 내 거를 위해서 움직여. 그리고 외롭다 생각하지 마. 엄마는 외롭다 하면 한도 없이 저 우물을 파. 뛰려고 몇 번 했는데 싸우고 헤어지고 싸우고 이상하게 사 들어간 날은 싸우네. 그 진짜로 엄마는 이 신명풀이를 잘 해놔. 그래놔야지 엄마가 편한 거야. 걔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좀 내가 쓴 돈이 있으니까 받아줄 것 같아서요. 이 남자한테? 오빠다? 그냥 그거 그냥 내 마음이라 생각해.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나는 5억이라도 받아내야죠. 그거는 받아. 받을 수 있을 거는. 큰 돈을 못 받아도 자기 딸은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자금 잠푸더푸는 해줄 수 있어. 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더 엮이지 마. 살살살 되면 또 엄마 또 목돈 나와야 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응? 일단 받아낼 건 받아내고. 응. 몰라. 1,200이라도 받아내야지. 응. 받아내고 이 3,4천 나가지 말어. 그 돈 없다고 그래야 돼 엄마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일을 벌려. 엄마 일을 벌리라고. 일을 벌리라고요? 내 거를 벌리라고. 그래서 지금 가게를 저 4월 이번 주에 뇌물이나 저 사업자 낼 상황이니까. 몰라 3, 4월에는 세무서 들어오고 괜찮아. 네 괜찮아요. 노래방을 내가 하려고 할 게 없더라고. 낮에는 미용실을 하는데 낮에는 미용실을 그냥 예약적 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금씩 그래도 엄마 단골도 많아. 어? 단골도 많아. 세하고 천안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노래방 싼 게 하나 나와서 거기다 그냥 투자를 벌어보려고 마지막. 그 대신 누구 넣지 마 거기다가. 아가씨? 아니 아가씨는 넣어야지. 근데 뭘 넣지 마. 동업을 걸지 말라는 거야. 누구 남자를 또 거기다 들여놓지 말고. 아 그런 건 없죠. 이 사람 믿고 가는 건데 이 사람도 갔다 오고 챙길 거 챙겨놓고 정 만질 거 만져놓고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해도 엄마가 해야지. 제가 하죠. 제 이름으로. 누구 사장 끄집어넣어서 넣지 말라는 거야. 그 성격은 어때요? 엄마는 손님한테 요리는 잘하니까 괜찮아. 소모소미라. 응? 아니 그래도 남자들이 엄마한테는 그런 게 있어. 매력은 있어 엄마가. 여자. 근데 엄마도 너무 끊어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엄마는 내 사람이 없어야 돼. 장사로만 봐야지.
그 일하다 보면 더 많은 엄마. 그러니까 손녀가 하나 생겨가지고 둘째가 갑자기 손녀가 세 가족 생겨서 그래도 애들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더 해야지. 또 새로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새 식구라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더 식구가 늘었잖아요 둘이나 며느리고 새 어떻게 보면 셋인데 며느리는 손잡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인간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너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쁘진 않은데 도움이 큰 도움은 내가 힘들어요 좀 근데 그 평상시에는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네 다 해준 사람이죠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게 쌓이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진짜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은 잘 살을 풀어주든지 그 사람도 그 사람 눈에 살기는 자기 사업했던 사람이고 내 자자 그 사람도 인간한테 배신 많이 당했어 네 배신 많이 당했어요 응? 내 자자 자기 일은 못하고 남 일은 다 챙겨내주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응? 그래서 그 옆에 오면 돈 벌어 주변에 있으면 그 자기만 돈 못 벌어 그게 왜 그래서 그걸 같이 묻고 가려고 했던 거야 내가 이 사람도 근데 그러려면 엄마가 맨날 싸워야 돼 그 사람하고 아 싱그러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 습성을 못 버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좋다니까요 아주 여자 얘기는 진절이 치더라고 전에 여자들한테 아주 왜냐면 그게 자기도 싫은 거야 그런 게 근데 붙어 근데 내가 잖아 그거를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끊는 걸 정확하게만 했어도 이러진 않아. 그건 이제 엄마가 결정하셔. 네. 아,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스님은 스님으로만 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스님은 저녁만 되면 바뀌어.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냥... 본다는 거, 여자로 보인다는 거, 엄마가. 그렇죠, 저를 여자로 보시죠. 그러면 안 되잖아. 낮과 밤이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렵게 대하는 분인데, 아유, 글쎄, 내 사주에 그 스님이 맞는 거. 아니야, 둘 다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만약 정리하면, 그렇다고 그 스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연세가 있으니 60대인데 나는 그것만 보면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 그리고 엄마가 그분이라 해서 엄마가 답답할 수도 있어 그냥 괜히 그렇죠. 뭘 내가 그냥 그분한테 헌신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어 예.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이 남자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왜 엄마가 사람을 남자를 볼 때는 의지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보는 건데 네 맞아요 그게 안 돼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잘 고쳐 3년 세월을 엄마가 저 사람을 닦아주고 공들여주고 움직여주고 해줘야 그때도 될까 말까야 될까 말까요 일단은 내가 내 콩깍을 먼저 삐껴넣어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을 벗겨주는 거야 어제도 탁 술 한잔 먹고 돈 많은 과부가 붙어 지금? 아 붙어 기회 줄게 나 아니라고 하지 어? 아니라고 하지 아니라고 미쳤냐고 하지 그게 괜히 미쳤냐 소리도 아니에요 응 그래요 대답 순간에 응 대답해요 그러니까. 응 잘해 엄마야 엄마 속 썩지 않으라고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응? 답해서 어차피 장사는 저질러진 거니까 돼요 그건 근데 거기는 도깨비터니까 들어가기 전에 고사 잘 지내놓고 어차피 아유. 왜냐면 관제는 어차피 그런데 하면 관제는 끼니까 잘 막으면서 가야 그럼 뭐 어떻게 날짜를 잡아야 되나요? 그럼요 날짜 꺼야죠